안녕하세요. 텃밭 꾸러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앙무를 참목했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앞에 있는 앙무, 2년 전에 제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을 했던 나무인데요. 벌써 2년이 흐르고 우짜란 놈들이 좀 있어가지고 겨울에 가지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뒀었습니다.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쁘게 다 뿌리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총 5가지를 만들었었는데 모두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모두 조그만 화분에 모두 분재를 해서 화분을 만들었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좋아.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어미 화분 옆에 자식 화분, 새끼 화분을 놔두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귀엽고 이쁜 앙무 하나 한번 사서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분재도 잘 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 시도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봄이 왔습니다. 꾸러기는 다시 이제 바빠질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. 안녕.